그래, 핸드폰 아아아아 아, 아, 아. 02. 그왜 이래? 미쳐졌어 또. 잠은 무슨 왜 이렇게 치우죠? 됐다. 709 됐죠? 그럼 여기 요거 샌드, 여기 샌드 전화기 된다는 얘기. 전화하는 거예요. 안 맞네. 공도를 안 하잖아 이거. 아니요, 무조건 눌러야 돼요. 같은 지역이라.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했어요. 그러면 통화 종료 요거 쳐보세요. 빨간 거 통화 종료. 예. 그러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여기 다쓸수 있게 돼 있어요. 고스톱 치는 거, 장모님 뭐 고스톱 치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머리를 쓰는 데는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그 아, 사는 동안에 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돌아가 거예요.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는 거 하고 그게 나중에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가고 이제 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늙어가는데 망가질 이유가 뭐가 어쨌든 꼼꼼하게. 내일서부터 이게 통화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켜봐야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장모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 노래 좋아하시니까 자 검색을 치면 자 장모님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어요? 제목 아무나 불러봐요. 그 영국의 그림의 선대, 그림의 선대. 그림이 그림의 선대 거야. 그림의 선대? 교단의 종소리 들리던 날이면 있어볼게. 제목이 틀렸나 봐요. 그루미 선데이네요. 그루미 선데이. 그루미. 그루미. 네, 그루미 선데이. 여기 듣기. 한번 해봐봐. 저기 입력이 돼 있는 게 맞나요? 아, 좀 더 틀어봐. 이게 우울한 오후. 맞아? 우울한 오후 사랑의 질투든 실수를 연발해. 우리나라 노래인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끌 때는 이거 끄고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되죠 뭐. 칸트리송 한번 해봐. 칸트리송 미국의 민요. 장인이 엄청 좋아해서 내가 그거 거의 외우다시피 했거든. 이게 뭐 칸트리송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네, 뺐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여기 밖에서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는 이제. 차에서는 이제 이런 노래는 뭐 칸트. 이거야 네. 이거. 이거 이런 노래를 다 쭉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검색을 하면 칸트리송이라고 해갖고 검색하면 또 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시. 아 그 좀 더 듣게 두지 또 왜 또. 그니까 뭐 듣고 싶은 노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수백만 곡 아, 들어있으니까. 그 검색만 할 줄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다라만 누를 줄 알고 ABCD만 누를 줄 알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멍하니 있는 거 하고 귀에 딱 꽂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찾아서 딱 듣고 오는 거 하고 나이 80이라도 격이 다르지.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아. 아니 노래가 좋잖아요. 그 노래가 좋은 거를 왜 집에서만 듣냐고 왔다 갔다 하면 쓰러도 이게 저기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몰라. 뭐를요? 둘째가 저기다가 시시한 거. 그걸 왜 자꾸 아들을 괴롭혀 내가 하면 되지. 아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려니까 내가 딱 하나하나 하면 원하는 노래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야, 정작 오래된 노래인데.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거거든요. 미국 민요 칸트리송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뭐 이미 유명을 달리한 사람인데 뭐 나 혼자 들으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여기 노래방도 있어요. 여기 또 그 뭐 다 있어. 여기 정말 세상에 안에 다 들어 있다니까. 뭐 그 제일 잘하는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이 부르고. 에이 그건 싫어. 가만히 있어봐. 검정 고무신 같은 거 뭐 춘향아 같은 거 뭐 하면 다 좋아. 춘향아 한번 불러보실래?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거둬라. 춘향아. 네. 부를 따라 봐야지 뭐. 박현빈의 춘향아 됐죠?
자, 이제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다 대고 큰 소리로 한번 불러 보세요. 들고 불러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부르면 돼.